고양이가 자주 그루밍을 하는 이유는 자처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양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고양이는 천성적으로 매우 청결한 동물입니다. 그루밍을 통해 몸의 모든 먼지나 오염물질, 그리고 털에 붙은 기생충을 제거합니다. 특히 야생에서 고양이의 조상들은 사냥 후 냄새를 지워 자신을 포식자로부터 보호해야 했는데, 그루밍은 이러한 본능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냄새를 지우고 깔끔하게 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던 것이죠. 둘째, 그루밍은 고양이의 체온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양이들은 사람처럼 전신에 땀샘이 있지 않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추지 못합니다. 대신, 그루밍을 통해 몸에 침을 묻힌 후그 침이 증발하면서 몸에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이 때문에 더운 날씨에 고양이가 더욱 자주 그루밍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셋째, 그루밍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들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자주 그루밍을 하는데, 이는 심리적으로 자신을 안정시키려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대체 행동이라고 불리며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고양이는 마음의 평정을 찾고 스스로를 진정시킵니다. 넷째, 고양이끼리 서로를 그루밍하는 행동은 사회적 그루밍이라고 불리며 고양이들 사이에서 유대감을 강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는 서로 신뢰를 쌓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양이가 자신의 동료 고양이나 주인의 손을 그루밍하는 경우, 이는 애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자주 그루밍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체온 조절,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 형성까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고양이의 그루밍 습관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과 감정을 파악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